집안에서 제가 막내 며느리예요. 네, 맞아요. 심지어 제가 3남매 중에 막내 며느리인데 그럼 가면 다 어리고 그렇죠. 네. 저보다 이제 다 나이가 대부분 이렇게 네. 아래 있으신데 네. 저한테 늙은 며느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. 예, 네, 그리고 되려 결혼을 할 때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연령 어?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았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아 남자나 저는 남자 쪽에서 이제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?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그런 생각 있잖아요. 혹시 그 시댁에서 이제 시댁들 그쪽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되려 그런 것 갖고는 문제를 전혀 삼지 않으시고 연상녀나 나이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직장이 예, 정년을 갖고 있는 직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불의 자리가 되려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돈을 벌었다 안 못 벌었다 이게 주기가 없잖아요. 그래요. 정확한 주기 남편을 따박따박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갑이라고 하면은 남편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갑이거든요. 그러지 않아. 나도 네. 결혼한다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찬송하셨어요. 야 기자니까 바른 직장에 따박따박 돈 들어올 거다. 그러자 결혼했어. 2년 뒤에 회사가 없어졌다. 따박따박 돈이 어디서 나와. 회사가 없는데. 아유 그냥 손가락 뚝뚝 빨면서 살 수도 없고.